일단 시간을 믿어봐라는 곡을 선택했고요. 이 곡이 담은 내용 자체가 그 누구든 힘든 순간이 오고 자기만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고 좋다. 금요일날 밤에 VS를 시청하고 계실 모든 시청자분들이 힘들게 또 보냈을 일주일 같이 함께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 받으시고 좀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의 뒷모습이 전보다 더 굽어있는 건 저 하늘이 아름답게만 보이진 않아서 그런 걸 거야. 에이 다시 가사가 예술이네. 야 씨 잘 써 잘 써. 네 오케이 얘들아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내가 다 떨린다. 파이팅. 떨려. 내가 왔던 대로만. 애들 하기 전에 떨리죠. 아까 우리도 그랬어. 내가 지금 떨려. 나 지금 너무 떨렸어. 아까 미치겠는데? 이 팀 기대됩니다. 기대된다. 여기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. 파이팅. 잘하겠지. 가보자. 믿어. 준호 형 잘하자. 기대된다. 가자. 인트로부터 뭔가 있다. 나의 웃음 뒤에 좋아. 쓸쓸함이 묻어 있는 건 아마도 남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걸 거야. 나의 뒷모습이 전보다 더 굽어 있는 건 저 하늘이 아름답게만 보이진 않아서 그런 걸 거야. 아 잘하네. 그럼에도 이미 소리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가슴 구석 한켠에 머무르는 희망 때문이야.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진심과는 다르게 아플 때도 애호가 가성하는 건 처음 아니야? 그럴 때 시간을 믿어봐. 세월이도 모르게 떠나가고 있을 거야. 좋았어. 난 너무 잘한다. 따뜻해 따뜻해. 나의 마음속에 눈물이 많아지는 건 아마도 헤어지네 슬픔을 알아서 그런 걸 거야. 그럼에도 이 여행을 끝내지 않는 건 난 아직도 가슴 구석 한켠에 사랑이란 기적을 믿어.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진심과는 다르게 아플 때도 있을 거야. 와. 그럴 때마다 시간을 믿어봐. 금세 우리도 모르게 떠나가고 있을 거야. 너무 잘해 너무 잘해. 하던 대로 모든 게 제자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진심과는 다르게 앞에
왜 이렇게 잘해? 그럴 때마다 시간을 믿어봐. 세월이도 모르게 떠나가고 있을 거야. 야! 좋다. 굿. 됐어. 와, 진짜 잘한다. 아, 근데 딱 진짜 로이정 색깔. 야, 진짜 요즘 날씨에 딱이다. 딱이야, 요즘 날씨에. 아, 너무 좋다. 저는 VS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좋았습니다. 봤던 무대 중에. 너무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탄하면서 봤고요. 다시 보고 싶은 무대입니다. 아, 진짜로. 우리 대호 씨가 이렇게 가성을 들려주는 건 처음 아니었어요? 맞아. 저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도입부 고민 많이 됐겠다. 이거 진짜 둘 다 너무 잘하죠. 준호 씨 목소리도 사람 마음 편안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게 있는 거 같고. 순수함이 되게 좋았어. 저 최준호도 잘하네. 종민 씨는 확실한 나무 냄새, 그 낙엽 냄새 나는 그 목소리. 근데 무엇보다도 창훈 씨가 올라운더였어. 맞아. 이거 MOM이야, MOM. MOM. 아, 진짜 인정. 창훈님? 날라다니던데 위아래로? 그분 제가 탐냈거든요, 저희 팀으로. 종민 씨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소녀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어머! 목소리가 참 좋아. 나중에 그냥 불러서 노래 그냥 계속 시키고 싶어요. 야, 이번 무대는 진짜 좋다. 완성도가 장난이 아니네. 너무 고맙네요, 진짜로. 아, 뭐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. 일단 뭐 제가 쓰고 불렀던 곡을 새롭게 편곡해서 누군가가 제 앞에서 부른 적은 처음인데 제 원곡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고. 저는 진짜 소름 돋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.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지점들을 잘 넘기는 걸 이상으로 잘 불러줘서 그 포인트들마다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. 좋아. 야, 너무 잘하는데? 좋았어. 아, 좋았어. 좋았어. 우와! 우와! 너무 잘해. 왜 이렇게 잘해? 아. 너무 고마웠고 많이 뿌듯한 것 같은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, 진짜.